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확대를 명분으로 삼아 사실상 군사력 확대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과 각각 영토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 기시다 내각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가오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바라는 정치 세력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발생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의 범인이 전 일본 자위대원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려는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군사 대국화 준비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준비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위협에 따라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NHK에 따르면 앞서 기시다 총리는 센카쿠 주변 일본 영해에 대한 중국의 침입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침략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러 제재는 완화할 수 없다며 대러 제재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가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은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에 선봉으로 나서겠다는 주장에 명분을 싣기 위해서입니다. 또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개헌까지 하면서 법이 바뀌어도 일본에서는 제대로 싸울 사람이 없다는 분석이 나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 군함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상에 잇따라 접근해 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현재 일본이 시류 지배 중인 곳에 중국이 나타나 내가 주인이라고 시위한 셈인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 호위함이 4일 오전 센카쿠 접속 수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수역은 영해는 아니지만 통상에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설정하는 일종의 안전지대인데요. 중국군 군함이 센카쿠 접속 수역에 진입한 건 2016년 6월과 2018년 1월, 6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6월에도 중국 해군은 미사일 구축함 등 세척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이끌고 일본 열도를 일주하는 위력 시위를 펼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긴장을 높이고 심각한 우려 상황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본인들의 영토 갸오이다라고 주장하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항의를 했다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해버렸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일본 측은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고 맞받아친 건데요. 이는 딱 한국의 독도를 두고 일본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본인들도 당해보니 얼마나 황당한지 제대로 느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은 이튿날 일본 영해를 또다시 침범하며 센카쿠 열도 주변에 등장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 두 척은 이달 5일 센카쿠 열도 우오쓰리시마 부근 일본 영해에 들어와 조업 중인 일본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최근 들어 센카쿠 일대에 해군을 계속해서 투입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일대에서 중국 해경국의 활동이 83일 연속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위협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군함도 일본 열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 군함 5척이 홋카이도현 근처에서 포착된 데 이어 닷새 동안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열도를 반박해 도는 항해를 실시하며 노골적인 도발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진 러시아와 일본은 러시아가 시류 지배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섬 어업 문제를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일본이 적극 동참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틀어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줄줄이 제재했고 러시아는 일본 기업이 투자한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의 권리를 타국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는 일본이 1998년 체결된 안전조업협정 의무에 따른 비용 지급을 동결했다며 일본이 모든 의무를 다할 때까지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조업협정은 러시아가 시류 지배하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주변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명태, 문어 등 조업을 허용하는 대신 매년 러시아에 협력비와 어업 기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매년 협력비로 2,130만 엔을 냈고 기재제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가 저인망 어선 조업으로 일본 어선 피해가 심각한 점, 어획량 감소, 협력비 부담 등을 이유로 불만을 표시해왔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협정 이행의 중단을 주장하면서 더욱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러시아는 작년에 동쪽 그 쿠릴열도 인근에 군사력을 증강했는데요. 일본이 쿠릴열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쿠릴열도 방어를 위한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한 것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최근 쿠릴열도 마투아 섬에 배치된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실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마투아 섬에는 이미 군용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과 주거시설을 갖춘 군사 도시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이들 4개 섬 중 쿠나시루와 이투루프에 2016년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한 바 있는데 최근 들어 더 미사일을 증강하며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최근 쿠릴열도에서 대규모 상륙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는 남쿠릴 4개 섬 중 이투루프, 쿠나시루와 사할린주에서 병력 1만 명, 차량 500여 대, 12척 함정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5일간 이루어졌는데 상륙, 전술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러시아군의 대규모 훈련이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은 당장이라도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군사태세를 취할 것처럼 나오지만 실상은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자국을 위해 전쟁에 나서겠다는 일본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답한 일본인들은 약 13%에 불과해 조사 대상 79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을 연구로 하는 비영리 사회과학 연구기관인 WVAS는 전 세계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가치관 조사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21년 조사에서 해당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던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또 리투아니아, 스페인, 마케도니아 등이 일본의 뒤를 이었지만 이들 국가에서 싸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로 일본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비슷한 순위권 국가들에 비해 20-30%포인트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인들은 전쟁에서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이 같은 응답 결과를 두고 전쟁 포기, 전력 보유 불가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는 소위 자학사관이 젊은이들을 위축시키고 소극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패전국이자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독일의 경우 응답자 45%가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결국 일본인들은 자국을 위해 전쟁을 치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지만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정부는 본인들에겐 일본 자위대가 있으니 괜찮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 있는 일본 자위대도 정신력과 전투력 수준이 매우 낮아서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싸우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일본 자위대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항공자위대기 U-125는 자위대 시설을 상공에서 점검하다가 스스로 추락하며 큰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실종된 기체에 탑승한 전원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전해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본 자위대의 만행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실수로 아군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 일본 여객기와 항공자위대 연습기가 접촉해 추락한 사건, 술 취한 정비원이 경 비행기를 무단 탑승해 이륙한 사건, 불법 동영상을 돌려보다 이지스함 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 끝이 없는데요. 게다가 일본의 한 조종사가 음주 사실이 적발돼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일이 일본에서는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위대의 모든 사건 사고를 뒤엎을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났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의 범인이 전 해상 자위대원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헌으로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려는 일본 자민당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나 일본 자위대의 수준으로 인해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을 본인들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재료로 삼고 있지만 실제 일본인들의 정신력과 그 수준을 보면 쓸데없는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